발라보면 씨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씨가 있죠. 아침에 수확한 것들하고 같이 무화과 아주 잘 익었죠. 이렇게 어리고 위태위태하던 포도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아, 텃밭과의 릴레이, 복숭아, 참외, 수박에서 포도로 이어집니다. 자, 온실 안으로. 네, 온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곳은 온실 안에 있는 샤인머스켓입니다. 천장에 올해 3년 차가 된 샤인머스켓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열매를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 송이가 꼭 청포도 같아요, 그죠? 예. 네. 일반 송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샤인머스켓은 씨가 있습니다. 우리 시중에서 보고 있는 포도와 다르죠? 예, 이것은 지금 지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지금 처리하지 않은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베린을 처리해주게 되면 예, 씨가 없어집니다. 꽃이 필 때 하는데요. 씨가 없어지고 과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씨가 있을 때 수확하는 시기보다 수확 시기가 좀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지베린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청포도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지베린을 처리해주면 요 씨가 없어지고 과일이 지금보다 약 한 3, 4배는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알을 많이 남겨두면 안 되고 약 캠벨 같은 경우는 약 7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알을 남기지만 알속기를 하지만 샤인 같은 경우는 약 한 5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알을 남깁니다. 맛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씨가 굵은 씨앗이 3개씩이나 들었네요. 이 포도 안에.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샤인 하면은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도 하잖아요. 껍질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 껍질째 먹기엔 약간 불편하고 씨가 있고. 예, 요런 게 있네요. 올해 한 3개 정도를 달았는데 내년에 한 20개를 목표로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아, 잘 익었습니다. 자, 샤인머스켓을 수확했습니다. 아, 꼭지에 점이 있는 것도 똑같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랑. 색도 비슷한데 이것은 지베린인 처리를 하지 않은 샤인입니다. 8월 텃밭은 참 풍성하죠? 복숭아에서 포도로 이어지기 전에 수박과 참외를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한여름 텃밭에서 과일을 수확하는 것은 큰 기쁨이죠? 자, 오늘 중심 내용은 포도니까요. 제가 길러본 과일 중에서 다른 과일에 비해 기르기 어렵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누구나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포도는 첫째, 농쿨이 잘 올라가도록 덕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덕장 만드는 영상도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저는 덕장을 여러모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도를 키우는 데도 쓰고 있지만 옆에 수박이나 참외를 기르기 위해서 예, 농쿨을 올릴 때도 쓰고 있습니다. 옆에 수박과 참외를 농쿨을 올릴 때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위에 비닐 지붕까지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고요. 예, 할 수는 있게 처리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 덕장이 잘 만들어져야 포도나무들이 예, 덩쿨을 잘 올려서 과일을 잘 달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는 집집마다 포도가 자라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덕장들이 나와 있는데 그 환경에 맞게 덕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옆에 망을 씌워서 예, 참외를 기릅니다. 그러면 참외가 예, 이렇게 예쁘게 달리죠. 자, 그래서 저는 포도 덕장을 이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쪽은 포도를 기르고 있고 옆면으로는 참외를 길러서 먹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지치기입니다. 이 가지치기 복숭아, 배, 사과, 자두 이런 것보다 가지치기가 수월해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가 과일나무 가지치기에서는 가장 그래도 접근하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가지치기가 있고요. 2월 가지치기 이후에는 예, 한 주지에 보통 과일을 하나 정도 달거든요. 하나 정도 다니까 주지에서부터 약
10개 정도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런 식으로 한 저는 10마디 정도 가까이 남기는데요. 물론 뭐 한두 마디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해서 가지를 쳐줍니다. 셋째로는 열매 솎기입니다. 열매 솎기를 잘 해주어야 알이 굵고 고르게 잘 달리죠. 자, 열매 솎기를 잘 해줘야 알이 굵고 고르게 잘 가장 먼저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육순이 생기거든요. 그 육순을 잘라주고요. 알이 콩알만해지면 알이 콩알만해지기 전까지 알솎기를 1차로 해주고 이후에 봉지를 씌우면서 2차로 알솎기를 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대략 포도알은 약 한 예, 대부분 농가에서 예, 70개 정도를 답니다. 아, 넷째는 봉지 씌우기인데요. 지금 봉지가 씌워져 있는데 봉지 씌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포도가 고르게 있고 새와 벌의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봉지를 꼭 씌워야 합니다. 특히 벌이 많이 달려듭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새도 있으니까 봉지를 씌워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봉지를 씌우면 포도가 깨끗하고 참 예쁘게 잘 달립니다. 색도 고르게 잘 들고요. 네, 바로 물에 씻어서 곧바로 먹을 수 있게 아주 깨끗하게 네, 잘 큽니다. 다섯째로는 곁가지 가지치기거든요. 지금 줄기들이 쭉 가는데 예, 곁가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곁가지들이 계속 나오면 다시 곁가지에서 꽃이 펴요. 그 꽃이 피고 그 곁가지에서 또 열매가 달립니다. 근데 이게 가을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달리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곁가지를 예,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 열매가 달렸는데요. 예, 늦가 가을이 되도록 먹을 수 있게 이것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가지를 잘라 주어야 예, 여기서 사실은 잘라 주어야 여기에 예, 들어올 영양분이 지금 밑에 수확하고 싶은 곳으로 영양분이 가겠죠. 그래서 맛있고 예, 예쁜 과일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곁가지를 잘 쳐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예, 포도는 계속 곁가지를 생산하면서 계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빠지는 영양분을 이렇게 곁가지들이 올라가면서 빛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빛을 가리니까 또 포도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곁가지들은 예, 보이는 대로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4일만 있으면 이번 주에 수확을 할 건데요. 네, 보겠습니다. 자, 봉지를 싹 걷으면 네, 이렇게 예쁘게 새카맣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자, 텃밭에서 누구나 쉽게 네, 가꿀 수 있는 포도입니다. 텃밭과의 릴레이 봄부터 가을까지 행복한 텃밭 만들어 갑니다. 보리수로 시작해서 블루베리, 산딸기, 복분자, 살구, 자두, 참외, 수박, 토마토, 이제 포도까지 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어질 과일은 뭐냐 하면 자, 여기 있네요. 다음은 무화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무화과가 예,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예, 무화과는 지금 아주 꿀이 철철 흐릅니다. 예, 무화과, 재래종 무화과고요. 뭐 재래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조선시대 이후인 것 같아요. 여러 문헌에 보면 박지원의 그 열하일기에 보면 나오죠.